그렇지. 이제 막 정신이 없지. 이제 막 영어로 다 그림을 헬렌이. 나는 한국에서 했어도요, 맨날 예수님 재림만 기다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내가 위로받은 게 뭐냐면,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 가서 영어로 오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 거냐. 그거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 거기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그랬죠. 재림만 기다리고. 나는 솔직하게 지금도 입술을 막 부르터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이게 100이라면, 한뭐 80이나 90을 써야 되는데 나는 거의 100이라면 내가 98, 99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거의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의 힘을 쏟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100이 넘어가 버리면 입술이 이제 부르터버리지, 입술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진짜 많이 입술이 부르터요.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르트면은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해, 여보. 아이고, 꿀발로, 꿀발로. 그냥 발로주고 끝나든. 아들이 입술이 부르텄다니까 어쩌냐고, 우리 중반이 입술이 부르텄다고. 아니, 나 부르텄을 때는 꿀 하나 가지고 되더만 왜 아들은 그 난리를 지겨.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사랑에 뭐가 달라. 그 감도가 달라. 내 어렸을 때 사진하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사진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보더니, 참, 당신도 잘생겼지만 진짜 우리 아들 이쁘다. 솔직하게 내가 보니까, 나도 못하지 아니요. 내가 봐도. 내가. 그것도 내 새끼고 이건 나지만. 근데 막 그 말이 영 이상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어떻게 해서 아들이 이쁘냐. 내가 보니까 내가 더 이쁘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더 이쁘냐는 거. 아, 이 사람 봐. 아니, 신랑이 이쁜 거요. 자식이 이쁜 거요. 그랬더니요. 신랑은 얻어온 사람이고 자식은 나눈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서 인정했어, 내가. 그래, 인정한다. 그 대신 절대 우리 어머니 듣는 데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벌써 이쁘다, 미웁다, 그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이미 자식은 이쁘다 플러스 사랑이 막 애절함이 가.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보니 뭐 한지라? 사랑스러운지라. 응? 그 아기가. 그 사랑으로 애를 보니까 이쁜 거예요. 뭔말 이해가 되죠? 그거보다 1000배나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해버렸어, 지금?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어디 가게 생겼어? 지옥 가게 생겼어, 이 지옥. 갖고 이제 이게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지옥? 그러니, 이 인간이 지옥 같다. 그 지옥 간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고, 인간의 고통보다 누구 고통이 더 커,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줘버렸어요? 독생.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걸 신자라고 그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고 불신자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을 신자라고. 그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그럼 그거는 하나님만 그게 부모도 그래. 부모도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버렸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다고요. 뭔말 이해가 돼요? 왜? 도저히 내가 내 자식을 뭐할 수가 없어. 내가 키울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버려. 그럼 이제 아이 자식을 위해서 버릴라 말고 데리고 키우세요. 그거는 이제 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그 당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라고 다꼭 옳은 게 아니잖아. 그 결정이나 행동이 설령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했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방법과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건, 나도 뭐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 뭘 아는 줄을 모르고 그냥 컸지요. 근데 지금 내가 새록새록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내가 딱 얘기하자면, 그게 벌써 50몇년 전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젖을 빠를 때가.
내가 우리 어머니 젖을 빠를 때가 50몇 년 전인데 내가 어머니 젖을 막 빠를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아이고 이 눈물 새끼 아이고 그 전율이 그게 사랑이었고 그 전율이 5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내게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느낌이 그대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랑의 추억을 가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의 추억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5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나에게 살아있다. 그 사랑의 추억이. 그래서 추억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시작. 추억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추억은 항상 뭔 추억을 남기게 해줘야 된다. 좋은 추억을.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어디 가게 생겼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뭐 했다? 사랑했다. 그 사랑한 인간이 뭐를 지어버렸다? 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그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뭐를 지어버렸다? 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며 죄를 지매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딱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못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영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설교하시죠. 회개하라 그 말은 죄짓지 마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런 말도 되지만 너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가린 것을 회개함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온 우주 만물은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이것이 그냥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온 우주의 전체가 다 그게 시편 19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끝나는 죄의 싹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뭐요? 그의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거 간다는 거요. 이거 간다는 건데 이걸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이게 저기 간다는 것을. 사람이 왜 죽냐? 그랬더니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늙은 사람은 왜 죽냐? 그랬더니 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고 안는 사람은 왜 죽냐? 그랬더니 아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은 왜 죽냐? 그랬더니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 안 한 사람은 왜 죽냐?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죽었다냐라고 how 죽음의 방법을 물었을 때 늙어서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자살로 그거는 방법이고 why 왜 죽었냐고 원인을 물으면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사람이 죽는 건 죄져서 죽는 거야. 에? 뭔 말 이해가 돼요? 형무소를 왜 가? 죄져서 가는 거야. 죄 안 지면 안 가. 사람이 죄져서 형무소 가듯 영혼은 죄져서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야. 죄져서. 그래서 지옥 가? 죄져서. 그러면 대본에 뭐? 내가 무언 죄졌냐? 내가 무언 죄졌냐? 그것도 죄요. 네. 네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무언 죄졌냐는 그것이 벌써 죄인데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죄 그러면 무슨 뭐 도적질 뭐 간음 뭐 살인 뭐 그런 것만 죄냐?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 중에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함이 죄고. 저도 엄청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 막 회개하고. 그 나는 눈 뜨고 다 구경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내 나름대로 판단한 거. 쟤는 뭔 죄를 저렇게 졌단 쟤가. 저 우는 거 보니까 사람 몇 죽였네 저거. 어?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울을 수가 있어? 하고 나도 눈 뜨고 다 판단을 했어. 나도. 그리고 이제 내가 회개하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서 그러더라고. 네가 뭘 잘못했냐.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맞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웬걸 주의 은혜가 내게 내리고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그것도 죄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죄 짓고 재판에서 감옥 가듯 인간은 죄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코스가.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지면 뭐 받고? 재판? 무슨 심판이요. 그리고 어디가? 감옥? 무슨 또 지옥을 가? 나 참. 예, 그러면 영혼은 죄를 짓고 뭘 받고? 심판받고 어디가? 그렇지.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현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육신이 감옥을 보면 영혼의 지옥이 있는 건 상식이지. 무슨 지옥이 없다 그래. 너 죽어봐 대번에 지옥 가. 아이고 참. 나 이거 진짜 답답하네. 천사가 없어? 천사가 여기 수고하잖아. 왜 천사가 없어? 너 죽어봐 대번에 천사가 보이지. 너는 안 보이겠다. 너는 귀신이 보이겠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요. 1년 동안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 그 전날 그러시더라고. 아들, 네? 나 내일 하늘나라 가. 어머니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천사가 데리러 왔네? 딱 그러더라고. 아,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내일 운명하는 날 하루 전에 천사가 오신 걸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다음날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코스가 똑같잖아. 코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죽는지는 알고 죽읍시다. 왜 죽어요? 그렇지. 죄의 싹시 사망이요. 지옥 가는 종류가 딱 세 가지가 있네. 지금 그 본문에 의하면은 뭔 사람이 지옥을 가? 그렇지.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곧 뭐 받은 자들이요? 저주 받은 자들. 이 저주 받은 자들이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 받은 자들, 사람들아.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나는 누구요? 예수님을 떠나. 누구와?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그게 어디요? 지옥에 가라. 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시험 문제 나오네. 지옥 가는 다음 중 지옥 가는 종류가 아닌 것은 첫째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사자들, 네 번째 천사들. 그렇지? 아주 그냥 시험 문제 딱 나오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누구냐? 요게 마귀. 마귀와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누구냐? 요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지옥을 지금 누가 가는 거요? 이 저주받은 사람이. 예, 이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여기를 가면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천국을 어디 편에 섰더라면? 그렇지. 그 오른편이 결국은 뭔 편이요? 예수를 믿는 편에 섰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멋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지옥은 만들었다냐?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지옥은 원래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 가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 이것들 가라고 만든 지옥에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자, 그렇게 지옥을 가는데 한 번 더 찾아보고 계시록 21장 8절. 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에게 지켜야 할,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정 있지? 에? 8항목. 그렇죠? 8개 항. 절대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몇 개 항? 8개, 8개 항목이 있단 말이오. 면허 없어? 자, 그 8개 항목이 있는 것처럼 지옥 가는 8개 항목이 있더라고. 혹 만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이 없도록
읽어보다가 해당이 되면 동그라미 쳐놨다가 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래요. 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뭐 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뭘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에이? 담대해야 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아유, 이봐. 뭐 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요. 상식이 좋은 지식이지만 상식 갖고 모든 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시작. 상식이 좋은 것이지만 상식 갖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 망고불변의 진리.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 지가 그냥 빙빙 도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맞지 않을 때 당신이 갖고 있는 상식이 바꿨어. 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 깔까 뭐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지옥 가네요. 이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러지. 예수 좀 안 믿었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풀어서 줘볼까? 자, 다시 얘기합시다. 원래 인간은 뭘 함으로? 범죄함으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그 지옥 가는 인간은 하나님이 뭘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먼 길을 완성을 해놨어요. 구원의 길을.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의 길을 내서 이제 그 예수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내가 텔레비전에서 외치고 그렇게 현수막을 천국에 빙빙 써서 붙이고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단순하게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지옥보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끝까지 배신은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참 좋은 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는 가정부를 두고 살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이 어디니까? 교회니까. 어? 참 교회. 교회가 그게 좋은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응? 그 대통령하고 또 서울시장하고 그러기 전에 교회에서 주차 안내했대잖아. 뭘 했다고요? 주차 안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볼 때 거의 천원 일로 치자면 등수 안에 드는 일입니다. 그건 못 여먹습니다. 더러워가지고. 말도 어지간히 안 듣고요. 아유, 더러워서 못 여먹어.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거 참 낮아지고 그 좋은 거잖아. 그죠? 그렇듯 주방 봉사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해잖아, 이제. 지금은 뭐 내가 볼 때 전국 교회가 거의 점심을 다 먹는 것 같아. 이제 그것도 유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점심을 딱 해놓으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조금 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누가 하셨어. 아이고, 참 애쓰셨네. 하고 먹고 그냥 가서 정 맛이 없으면 집에 가서 자기가 먹든지 뭘 하든지 딱 먹으면 아이고, 누가 했대, 아이가. 맛도 기계 없네. 그게 헐소리냐? 아주 그 못된 것들 아주.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깔끔하게 했으면 좋은데 참 교회라는 게 넓고 하다 보면 청소는 했어도 조금 뭐 부족할 수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참 누가 참 했었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청소한 거예요? 뭐예요? 신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이 판단만 하듯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는데 믿고 천당하면 될 것을 아이고 그까이까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낸대요? 그까이 거라니 그거는 상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상식으로. 이거는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해도 지옥 간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해도 지옥 간 사람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요. 아멘. 네. 어?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뭘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물 한 방울. 근데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아니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왜 지옥 간 사람은 물 한 방울도 안 줄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건 상식이지. 그걸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이 안 되는 곳. 그곳이 어디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잖아. 지금 누구를 대변해서? 주님을 대변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좀 믿어. 여기 첫 번째 뭐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어렵게 생각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요? 불신자지. 너는 뭐예요 지금? 그렇지. 신자. 또 어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래, 참 교회 다니면 좋지. 그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교회만 다니면 뭐디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벌써 너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세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래, 믿으면 뭐가 나도 낫지.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세요. 유난히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그건 자기 같지만 자기가 아니고 그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그러면 흉악한 자들 그러면 지금 언뜻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호순이, 유영철이, 조도순이. 언영, 그거 회개해서 천국 데리고 가야지. 그대로 데리고 갔다가는 천국에서 여자들 다 건드릴 거 아니야 또. 그죠? 그렇잖아. 그거 회개해서 데리고 가야지. 그거 데려다 놓으면 천당 무서워서 가겠어 이거. 어? 근데 나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지. 그건 이제 그건 내 영적인 것을 알아서. 그럼 완전히 이거 사탄에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건데. 사탄에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아무리 사탄에 뒤집어 씌워도 자기 의지가 있거든. 자기 의지가. 에? 그렇다면 내가 그 자기 의지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조두순이한테는 꼭 이게 그게 네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응? 네 딸을 너 같은 애가 그렇게 했다고 해봐. 내가 강우순이한테 또 묻고 싶은 거. 그게 죽인 네 여자들이 유영재 그렇게 죽인 네 여자들이 그냥 내가 죽인 여자다 그러지 말고 네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응? 예를 들어서 네 딸을 어떤 놈이 죽였어. 아이고야 나도 죽였는데 너도 죽였냐 그러겠냐? 응? 내 이놈의 씨 그냥 확 쥐 그러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은 단순하게만 하면 좀 복합적으로 좀 해봐.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남편에게 얘기하잖아. 남자가 신랑이 아내를 그래 욕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다. 그래 그 말로 안 되지만 내가 이해를 넓혀서 그래 신랑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아내는 때려도 장인의 딸은 때리지 말라니까.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 아내는 내 아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누구의 장인의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로 대하는 거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이제 자살하는 사람에게 나를 놓고 보면 솔직히 그래요.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낫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켜가지고. 그러나 그런 너도 부모가 볼 때 너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 입장으로? 부모 입장으로 나를 생각을 해봐. 내 입장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시작.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 생각해서 살아야 돼? 부모 생각해서 살아야지.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좋아서 만났고 싫어서 헤어진다 치자. 그러나 나는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지지만 나는 싫은 아내지만 애들은 좋은 엄마요. 나는 싫은 남편이지만 애들은 좋은 아빠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고 살아야 돼?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만났고 내가 싫어서 헤어지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내가 헤어짐으로 애가 받는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냥 참고 살자 그 얘기지. 중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 살인자들 이거 나와버렸네.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는 여기 딱 걸렸네. 행 많은 자들과 그 다음에 점술 이거 깃발 꽂은 집 그냥 다 걸렸네 이거.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이 좀 심각해졌네 이것이 뭐 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그 전에 뭔 사망이 있다 그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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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식이지. 예,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요. 그 다음에 지옥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너는 그런 거 알기나 했냐? 죽음은 끝이지요. 이런 무식하기는. 그렇게 네 상식이 얼마나 무식한 줄은 알고 무엇이 죽음은 끝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어떤 의미로 죽으면 끝이라면요. 죽는 게 제일 좋은 건지도 몰라. 어떤 의미로. 끝나버리지.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 고해라고 그러잖아. 고해. 뭔 고요 그게? 쓸고 그 다음에 바다해. 쓴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요. 살았다는 건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살았다는 건 황홀한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면 살았다는 건 뭐예요? 황홀한 거예요. 북쪽으로 보면 살았다는 것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나서? 죽는 게 나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자살이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 자살이 끝이 아니다. 시작. 자살이 끝이 아니다. 아니 뭐 그럼 뭐 늙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뭐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자살이 다 죽어서 끝이라면 아 뭐 어때요 깔고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깔고 막말로 그게 왜 별거가 아니냐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역사 속에 그 삶이 남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아들 잠깐 점심 먹고 내가 얘기한 게 베드로가 원래 뭐던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이어서 고기 잡고 살다가 예수님이 전도를 했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배와 금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다. 근데 모든 걸 버려봤자 그게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버릴 것이 별거 아니는 것이 더 난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막 엄청 컸으면 못 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버려봐요 배와 금을요. 그냥 버리고 쫓았어.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다면 누가 베드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고기를 잡은지라. 그러면 뭐요 그게? 뭐요 그거? 그런데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계속 설교할 때마다 누구 얘기만 해요? 출세했어요. 난요 진짜요 나는 진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44회였어. 그 뒤로도 수십 년이 지났어. 지금 한 90여 회 거의 가까이 갔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내가 우리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아세요? 왜 그러냐? 우리 초등학교 출신 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또 밖에 할까 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별거요? 그러면 안 나오면 별거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는 벌써 세다 보는 것이 벌써 삐딱하잖아. 아니 그럼 안 나오면 별거냐고. 거기는 교회만큼은 다요? 그러면 교회만 적으면 다냐? 뭐 돈만 많으면 다, 아, 그럼 돈만 없으면 다냐고. 아, 뭐 잘생기기만 하면 다, 그럼 못생기기만 하면 다요? 두 번 물어보고 얘기해요. 두 번 물어보고. 얼굴만 이쁘면 다요? 맞아, 그 말도. 그지만 얼굴만 안 이쁘면 다요? 그러면? 두 번 물어보라니까. 한 번 묻지 말고. 두 번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썩 공부를 뭐 잘했냐? 아니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수두룩하게 많아. 이번에도요,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막, 하여튼 막 굉장히 전화하고 막 편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나를 누구까지 기다렸냐? 교장 선생님부터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꼭
꼭 오기를. 왜? 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왜? 동문 중에 제일 떴다고 내가.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바빠서. 바빠서. 근데 거기 애들은 많이 왔어요. 왜? 죄송해요. 덜 바빠서. 물론 나보다 더 바쁜데도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지금 언뜻 보니까 벌써 내 나이도 다 내 친구들 직장 들어간 애들이 지금 정년 거의 했을 나이에 벌써.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목사가 무슨 부흥 강사가 정년이 어딨어. 하여튼 힘이 안 되고 은혜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어. 아니 일반 상식으로 얘기해. 한 가지 불편한 건 있지 이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근데요 그것은 안 하는 게 더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그래 목사를 했어. 내가 뭐 옷을 못 입어 뭐 차를 못 타 뭐 뭐 먹을 걸 못 먹어 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뭐 솔직히 손해본 게 뭡니까 진짜.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아니 자 그래 다그만두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겠지. 여러분 텔레비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나도 내가 현역으로 내가 출연도 하고 있지만 뭐 우차싸 개그야 뭐 개콘 복도클럽 다 봐도 이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이게 또 재밌기만 해요. 이게 또 은혜도 받지. 할렐루야. 은혜만 받아 또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주고. 뭐 어떤 분은 나보고 웃기기만 한다고 하는데 너 다 듣고 얘기해 웃기기만 하는 거 아니오. 바로 지난주에도 주일날 밤에 저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있디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막 대번에 이 친구가 그 편지를 적어줘 나한테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순간에 방언이 터져서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막 너 방언 터지냐? 얼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아니 난 모르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솔직히 뭐 예수 믿어서 뭐 손해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아, 네. 어? 뭐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귀를 열어서 돌아다 보세요. 진리 안에 있어서 절대 뭐 땅에서는 착취당하다가 하늘에 가서 위로해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아, 네. 땅에서도 최상의 좋은 것으로 아, 여러분 아,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잘못된 사람 있나? 에?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아, 이삭이 잘못됐, 야곱이 잘못, 모세가 잘못됐습니까? 아 모세가 잘못됐죠. 예수 안 믿으면 왕 될 텐데 에? 뭐 예수 믿어서 그걸 베려버리잖아. 그게 왜 베린 거냐? 어? 왕 돼봤자 뭐 왕 돼봤자 뭐 좋아? 어? 왕 되면 뭐 생수나 누가 떠다 주는 거 먹었겠지. 어? 이스라엘 목사로 가니까 판석에서 물 빼먹잖아. 그게 좋은 물이요. 할렐루야. 그건 선전에도 나와. 안반을 뚫고 나오고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어? 모세가 왕으로 갔어봐. 어? 뭐 이제 뭐 보드 타고 다녔겠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지도하니까 모세를 물을 확 가르고 걷느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배 타고 가는 게 나 가르고 걸어가는 게 나 어떤 게 추억이 더 낫겠어. 아니 나는 내가 목사로 살아온 추억이 있고 내 친구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온 추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친구들은 다 목사야. 근데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목사 된 애가 거의 없어.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럼 만나면 다 이제 뭐 그래. 그러면 걔들이나 내가 뒤질 게 없어 솔직히. 인기나 뭐 생활이나 건강이나 애들 얼굴 다 사겄어. 얼굴이 다 사가버렸다니까. 왜? 술, 담배로 쫄아가지고. 요들, 아이고, 참 목사, 반가워. 아이고, 내가, 텔레비도 자주 봐. 아니, 근데 깜짝, 아니, 자네, 부흥 강사인가? 어찌 목이 나보다 더 갔는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 보니까 그냥, 이 소주로 다 식도가 상해가지고. 아니, 물 마셔, 물. 뭔 또 소주. 봐봐, 물 마셔봐. 그냥 꼴깍 넘어가. 얘 숙여봐. 그게 뭔 소리요? 그게 벌써
그러니 그 목이 상해가지고, 그래 간이 좋아지겠어. 나는요, 생각, 지금요, 내 친구들 가운데요, 저처럼 축구 해가지고 MVP 먹은 친구가 거의 50대 중반에 누가 축구장 가서 뛰는 선수도 있지다. 그래도 나는 지금도요, 내 느낌이지만 팔팔 날릅니다. 지금도. 웃기고 있어요. 근데, 근데도 어떤 놈은 날 보고, 꼬링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을 때도 있지. 아유, 목사님, 그걸 못 넣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얼마 내 나이 돼서 운동장 뛰어다니기나 해봐라, 이 자식아. 너는 내 나이 되면 운동장 나가지도 못해요. 오호. 내 지금 느낌은 70살까지는 내가 할 것 같아, 축구를. 70살까지는 느낌이. 왜냐면 지금도 내가 애들한테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뛰는 건 뛰지 않는다니까. 속도가 없어서 그러지. 하여튼 그냥 계속 뛰어다니니까 나는 그냥 공격도 없고 수비도 나는 위치도 없어. 아, 뭘 위치는 무슨 놈의 위치여.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지. 아니 내가 거기 뭐 하러 갔어요? 뛰러 갔지. 운동하려고. 할렐루야. 왜? 그 체력이 연마돼야 이 부흥회를 하루에 막 네 번씩 다섯 번씩 해낼 거 아니요. 나중에 들려요. 예. 예, 지뜸을 내가지고. 얼마나 재밌다고. 나는요, 하늘나라 가서도 축구공 그런 거 하자고 주님한테 내 건의할 거예요. 근데요, 이건 너무 또 신기한 건데요. 너무 놀란 게요. 제가 이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내가요, 웬만한 사람 1년 다니는 거 내가 한 달이면 다닙니다. 전국을 막 세계를 빙빙빙 도르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엄청 많이 타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첫 번부터 100km인데 지금도 100km야. 그 차 옛날 안 좋을 때 이거 뭐여 이거. 거기다 대고 밀려서 달릴 때도 없어. 쫄쫄쫄쫄 이러다가 좀 달리라면 또 100km. 그래서 이거 안 된다. 120km로 열어야 된다. 내가 타니보니까 120km가 가장 적당하더라. 아, 그랬더니요. 120km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착각을 하기를 내가 뭔 얘기하면 다 누가 듣고 있다가 바로 반영을 하나 봐. 그건지, 아이고, 목사님이 120km로 잡으려고 할 때 얘기를 한 거지. 응, 그것이 맞겠지. 120km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얘기를 했겠지. 아니요, 근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나 그런 걸 많이 느껴.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뭐지, 이 저, 이제 특수한 범죄자들은 그 뭐지, 유전인자를 보관을 해놔서, 이제 그거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뭐 민영교도소 말고 그 유전자를 DNA를 다 보관을 해서 금방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근데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거를 확대해서 아주 가벼운 죄가 아니고 조금 질이 나쁜 죄는 그거 다 해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범죄한 사람은 또 범죄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안 하면 몰라도 하면 1범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2범, 3범, 4범, 5범, 6범 밖에 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래. 고무줄을 잘 들으세요. 고무줄을 늘렸다 놓으면 제자리로 오죠. 늘렸다 놓으면 제자리로 오죠. 근데 늘렸다가 제자리로 안 올 때가 있어. 너무 많이 늘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옥 갈 정도로 잘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게 허물 정도로 끝나야지 죄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허물은 뭐냐? 실수야. 죄는 죄고. 그러니까 사람이 허물도 없을 수는 없어. 그지만 뭐를 지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죄도 이제 무슨 의로운 죄가 있죠. 네? 네, 의로운 죄. 그게 뭐예요?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가는 거 있어. 어떻게 내가 꼭 집어서 지금 말하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뭐한 분들? 떳떳한 분들. 에? 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이 아니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가야지! 가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지. 그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가야지.
그럼 여러분은 그런 지경이 오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전도 오면 감옥 간다. 그러면 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감옥 가는데도 해야 돼? 예, 네, 해야지. 감옥을 가더라도. 근데 이제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감옥을 가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보내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아, 감옥에 넣으면 그때 하려고? 이게 뭐, 말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지금. 이해가 돼요? 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입니다. 그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해야 돼. 맞아.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집어넣는데 왜 안 해요? 아, 집어넣으면 그때 하려고? 그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다 죽었을까? 예?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내가 볼 때 잘 살아야 70살입니다. 왜? 솔로몬이 60에 죽었고 다윗이 70에 죽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120살을 살잖아. 여러분, 이거는 조사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명이 안 믿는 사람 수명보다 깁니다. 건강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건강이 안 믿는 사람 건강보다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수한 경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도 93살까지 살았어요. 너는 그 특수한 경우를 갖다 붙이지 말고 일반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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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예수 믿어서 삶도 좋고 아멘. 또 건강도 좋고 아멘. 내세도 좋은데 아이고, 무조건 믿어야 돼.